9번 실수X에 대한 두 조건이 나와요. 일단 P부터 정리하면 이거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? 라지 P는 X바 X가 이거 인수분해 하면 되죠? 맞지?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나오지? X-5 X+2가 여기가 작게 나왔기 때문에 사이값이죠? X는 뭐하고 뭐 사이입니다?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만족하는 값입니다 라는 거고 Q라는 것도 진리집합으로 바꿉니다. 자, Q라는 것도 진리집합 바꾸면 일단 얘 풀면 이것도 사이값이지. 예. 그러면 X-2이 뭐하고 뭐 사이입니다? A하고 마이너스 A 사이입니다. 그러면 X는 1-A하고 1+A 사이로 바뀌어버리죠. 양변이 1 더하면. 그래서 X는 1-A, 1+A 이렇게 바뀌어버려요. 됐니? 근데 문제에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나왔어. 충분 조건이 뭔데? 충분하면 화살표 주나 안 나? 충분하니까 줄 거 아니야. 그러면 화살표는 이렇게 되죠. 예. 맞지? 그러면 집합관계는요? 받는 쪽이 찔린 쪽이 구멍 뚫리니까 맞죠? Q가 P를 포함하는 형태가 되고요. 그러면 순위선 나타내면 P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P인데 맞니? Q라는 놈은 1-A부터 1+A까지고 Q라는 놈은 이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. 되나? 자, 그러면 이미 끝났습니다. 자, 얘들 비교할 때 오른쪽이 크고 얘들 비교할 때 오른쪽이 크고 지금 두 가지 식을 연립하면 답입니다. 맞죠? 네. 자, 그 다음에 부등식 파트 할 때는 내가 집합하고 진리집합 파트에서 부등식 파트 할 때는 항상 내가 언급했던 게 뭐냐면 등호를 붙일 수 있냐 없냐로 애들이 초반에 헷갈려 하는데 등호는 안 되는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어.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케이스. 아니니? 바깥쪽이 열려있고 비어져있다고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져있는 색칠되어있는 케이스만 등호 붙이면 안 돼요. 나머지는 다 붙여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깥쪽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냥 붙이면 돼요. 알겠니? 이쪽이 바깥쪽이죠. 얘는 이쪽이 바깥쪽인 건 알고 있죠. 얘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거. 박열닫 박열안다 맞나? 맞죠?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? A는 넘어가면 3보다 큰 걸 맞나? 예. 또는 아니죠. 이거죠.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뭐보다? 4보다 크거나 같아요. 따라서 공통인 답은 뭐가 돼야 돼요?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걸 만족하기 위한 A의 최소값은 4가 됩니다.